대통령실 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극우 유튜버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인 강기훈 씨는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의 서막, 여론조작, 4.15 부정선거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기훈 씨는 여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당사자로 추정됩니다. 당적도 달랐던 강 씨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대화에 거론될 정도의 유력 인물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강 씨를 추천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것인지도 함께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논란이 됐던 강릉 우사장 아들은 마침내 사표가 수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당사자에게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며 사표를 낸 우사장 아들만 걱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으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고생을 하는 이는 바로 2030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사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십시오.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4인방에 대한 문책이 그 시작입니다.